물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선수들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그 선발로 또 출전한 선수도 있었고 또그 점에서 조금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 순간적인 그 집중력을 좀 잃다 보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그 멘트를 놓치는 상황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더 조치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고요.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흘러갔지만은 그첫 번째 실점이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은 많이 남은 것 같고요. 앞으로 우리가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더좀 힘을 내줬으면 그러니까 팬들한테는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요. 또 이렇게 항상 원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로 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고 팬들한테는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. 이럴 때좀더 우리 선수들이 좀 힘을 낼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은 좀더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실점하는 장면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이제 선수들하고 이제 미팅을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좀 개선의 그런 것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랜만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 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. 그리고 아무래도 좀 경기 감각이나 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세트피스 상황 때 이제 실점을 하는 상황들이 그 순간적으로 이제 멘트를 놓치고 그런 상황에서 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 선수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